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.25%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.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 소속 채권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나 최근 높아진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과 이미 높아진 시중 채권 금리 등을 고려하면 2에서 4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